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이렇게 걸어서 대화하게 될 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말을 좀 이렇게 편하게 누군가에게 잘 거는 그런 성격이신가요? 그런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말을 좀 잘 거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말을 아주 그냥 편하게 뿐 아니라 아주 다급하게 걸어야 할 때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도움을 구해야 한다면 아마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다급하게 말을 걸 겁니다. 또 일상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때로 뭐 시간을 묻거나 길을 묻기 위해서 말을 걸게 되기도 하겠죠.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보니까 참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말을 걸을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상 가운데서 그냥 아주 평범한 시간 속에서는 아마도 많은 청년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거의 걸지 않을 거예요. 요즘 같은 또 코로나 시국에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모르는 사람에게 말 안 걸을 가능성 많습니다. 전화는 어떨까요? 전화. 모르는 번호 걸려올 때 여러분 즉각 받습니까? 요즘 청년들 모르는 번호 아마 거의 받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관계가 없으니까 말을 걸지도 않고 관계가 없으니까 전화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을 진짜 잘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없거나 소원하면 기도하지 않겠구나.
관계가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면 결코 기도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젊은이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할 이야기가 마음에 넘쳐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 같은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할 때 그 기도가 쉽게 멈춰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결단하고 기도는 시작했는데 기도가 멈춰진다는 거예요. 한두 번의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나 어떤 특별한 기도회 때 우리가 진짜 뜨겁게 기도하는데 왜 그 뜨거운 기도가 우리 삶에서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꾸준하게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힘은 뭘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나누고 싶은 것이 마음이 함께 모여서, 마음이 함께 모인 채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멈춰진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꾸준하게 이어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중등부 활동, 교회에서 중등부 모임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제 모교회에서 토요일 오후 3시면 MYF라는 그런 모임을 했어요. 학생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메소디스트 유스 펠로우십, 감리교 청소년 모임이라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게 참 재미도 있고 또 참 믿음의 신앙의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면 중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1부 순서에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2부 순서는 중학교 중등부 리더들이 이렇게 자치 활동을, 프로그램을 늘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 뭐가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재미도 있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모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모였는데도 한 학생들이 한 30여 명 넘겨서 모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교회 가는 것, 공부 열심히 할 수 없지 않겠나, 토요일 날 한자라도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그 당시에도 부모님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 모임을 왜 매주 하냐, 교회에 격주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부의 리더들이 마음을 모아서, 야, 우리가 주중에 학교의 공부 과제 아주 정말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른 말씀 못 하시도록 그러면서 더 열심히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등부의 리더십들과 선생님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진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한번 중등부 안에 부흥을, 그리고 이 토요 모임 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많이 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좀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모임이 있는 곳에, 토요 모임이 있는 곳에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 하면, 제 기억에 주님, 주의 자녀, 여기 200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근데 여러분, 현실은 30여 명 넘겨 모이기가 어려운 때 200명은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그 현수막을 붙이고 나서부터 달라진 게 있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모였는데 토요일에 마치 200명이 모인 것처럼 예배하고 활동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중등부 친구들 안에 그래도 나름 디데이를 정해놓고 이 토요일에 우리 이때까지 우리가 한번 모여보자,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0명이 모였을까요? 200명이 뭐예요? 그렇게 못 모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중등부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연합하고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을, 정말 우리는 200명 못 모였다, 실패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중등부 안에, 학생들 안에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진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돼요. 몇 해 전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의 창조과학 탐사를 갔던 우리 우순 형제가 갑작스레 폐렴이 그곳에서 생겼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급성으로 악화돼서 생사를 넘나들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토요일에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사역자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화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아주 응급상황이라, 진짜 위기상황이다, 거의 어려울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알아봤는데 뭐 토요일 날 주일 떠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월요일 아침에 제가 그냥 곧바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렌트카 빌려가지고 바로 간 곳이 병원이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제가 한 주 동안 한 일이,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저녁 시간까지 함께 있으면서, 뭐 의식이 없죠.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부모님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저녁에는 숙소로 돌아왔다가 일주일 동안 그 일을 하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또 본교회와 더불어서 300여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도자들이 카톡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 당시에 요한나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또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기도자들이 1년을 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년 넘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함께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모아 연합하여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우순 형제 의식이 돌아왔어요. 포기해야 할 거라고 말했는데 의식이 돌아오고, 한국으로 이송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미국의 병원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이어졌어요. 근데 진짜 감사했던 것은, 우순 형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신다,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 우리가 교회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연합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진짜 뭘까? 그런데 그중 마음에 깨닫게 된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서로를 섬기면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연합하는 기도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좋은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새벽에 나와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깊은 안식에 들어가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라도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지 못한 이유 물어보면 나눌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무 직장에서 피곤해서 돌아오자마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 기도하지 못하죠? 자기 욕구와 욕망대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응답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기도를 내 마음대로 멈출 때가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연합하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는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 다른 한 사람이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힘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또 옆에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보해 주고 또 한 사람이 중보하면서 함께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여 기도한다는 건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때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해 줄 것 믿고 나아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연합하여 기도한다는 것. 서로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여 기도할 때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도전해보면 좋겠어요. 꼭 세 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연합하여 기도할 때 내 연약함을 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모아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내 욕구대로 기도하는 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어떤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욕심만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일지라도 누군가가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기도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어요. 내 욕구대로 기도하는 일 멈춰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분별할 기회를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홀로 하나님 주신 마음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말 세상이 준 마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분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했던 이들이 있다면, 함께 사랑으로 기도했던 이들이 있다면 동역자들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 이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리쳐 외쳤던 기도도 우리가 했던 적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소리치며 기도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아마 청년의 시기 동안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학교의 문제, 정말 어떤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근데 이런 기도 여러분 멈춰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때 서로가 서로가 영적으로 분별하여 권면하는 겁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영적 소그룹 모임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밴드 모임이라고 그런 영적 소그룹 모임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거기서 꼭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요소들,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서로 돌보는 일, 서로 지지해 주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교정해 주는 일, 교정한다는 거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권면하고 뭔가 서로가 좀 잘못된 길로 지금 접어드는 것 같으면 영적인 쓴소리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책무라고, 역할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감리교 운동, 뭐 우리 속회와 같은 그런 소그룹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늘 영적인 삶을 점검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잘못한 부분은 지적하고, 근데 이게 막 손가락질하는 지적이 아니라 함께 주의 길을 걷자는 거예요. 다른 길 가면 안 돼.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그러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책임져주는 실천이 연합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연합하여 기도하는 훈련도 하고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교회임을 깨닫고 교회로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하여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교회였어요. 하나의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광야 길을 걸어가야 했던 공동체, 그래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없을 때니까 카할이라는 말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근데 이 카할이라는 말에도 부르심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였어요.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은 교회였어요. 광야 회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걸을 때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홀로 떠나서 길을 걷는 것은 광야에서 죽음을 의미했던 거예요. 함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곳이 광야였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며 걸어가야 그 생명을 유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안 보이잖아요. 공간은 엄청나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물으며 기도해야 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의지하여 정말 가야 할 때는 가고 멈춰서야 하면 멈춰섰던 거예요. 바로 그 훈련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훈련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훈련받은 것, 바로 그것이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훈련받은 거예요. 저는 바로 이 훈련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합하여 한몸됨으로 하나님만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로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생명의 길을 걷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에 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홀로 생명의 길을 찾아 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특권을 늘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진짜 한국 교회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을까요? 정말 마음을 모아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뭐 한국 교회라고 거창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인 우리가 마음을 모아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읽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대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기도를 해야 할 순서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제단 수축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사실은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돌, 그것을 제단에 이렇게 두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단 쌓고 제물을 올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물을 붓는 겁니다. 세 번이나 제단에 물을 부었어요. 통 네 개에 세 번 했으니 열두 통이나 부은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도랑에 물이 차고 넘칠 정도로 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돌들을 다 놓고 열두 통의 물을 부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 온 백성의 회개의 눈물이 제단에 뿌려져야 했던 거예요. 정말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할 회개의 눈물 없이는 그 제단에 불이 붙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엄청난 준비, 엄청나게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할까? 오늘 말씀은 엘리야를 통해서 온 지파가 연합하여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 그렇게 이 말씀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리고 그 물이 눈물의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무엇을 요청한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예배의 회복을 선포할 것, 이에 대하여 엘리야가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거, 핍박을 불러오고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제단은 물에 젖어버렸어요.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이 일은 일단 다 끝나버렸어. 안 돼. 글렀어. 여기까지야. 바로 그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바로 그때 엘리야가 요청한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엘리야가 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36절 말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가 어떤 기도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올려드렸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가,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면 여러분 삶의 실상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고백하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인 것,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인 것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자임을 깨닫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런데 제가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 그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공동체이잖아요. 이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한다고 믿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 사실 교회는 언제나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 왔다는 거예요. 교회라면, 교회는 우리가 지금 교회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얘기하기에 앞서서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교회라면 교회는 이 기도를 언제나 올려드려 왔다는 겁니다. 이 기도 없이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써 마음을 모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대적들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금요성령 집회 유목사님이 전하시는 주제가 성공을 바라보는 거 아니라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이와도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기도할 때 세상의 대적을 넘어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였을 때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이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계속 18장, 19장 이어서 보면 엘리야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이들이 엘리야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도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때 기도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소망으로 기도할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어둠의 시대 엘리야와 남은 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아마 눈물로 기도해야 했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연합하여 기도하며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는 바로 이 눈물의 기도 올려드리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며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도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면서 이제 무너진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연합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 그러한 공동체 교회라고 믿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의 길 아니라 생명의 길, 좁은 길 걷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물론이죠. 그런데 함께 그 길을 걷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에 관하여 알게 하세요. 그러니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붙잡아지도록 부어진다? 그러면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른 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주님의 마음을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도 교회가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할 책임의 방향도 완전히 바꾸어 내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여러분,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꿈을 꿔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요즘과 같은 때에 한국 사회에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의 소망이 교회라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교회가 참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요. 누가 이 병든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주체 누굴까? 이런 질문을 할 때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기 원해요. 교회입니다. 이 아픈 사회, 병든 사회 새롭게 변화시킬 바로 그 주체, 주인공이 교회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킬 소망의 근거가 교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교회가 마음을 모아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교회는 함께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베드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교회가 위기를 겪을 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였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오니까 이게 진짜 베드로가 찾아온 소리인지 믿지 못하는 일에 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하여 기도했지만 참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연합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그 연약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교회, 청년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우리가 함께 실천해 가는 믿음의 도전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한번 살아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한번 되어 보세요. 연합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한번 서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어떻게 좀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구할까?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을까? 이것이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교회로 연합하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써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연합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교회가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주님 저희가 받들며 주님 살아가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주님 연합하여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 간절히 연합하여 기도하는 말씀을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영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저희가 붙들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저희가 기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가득히 하여 주시고 연합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 그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처럼 정말 주님 이 가운데서 정말 주가 뿌리부터 정말 주님
있지만 정말 주님 믿음으로 함께 서가는 주님 그 교회가 주님 받아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주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 올려드리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연합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터인데 우리가 한몸됨으로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세상의 많은 장벽들, 그 수많은 담들을 함께 주와 함께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 믿고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헌금 예물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을 바쳐드린 우리의 손길들, 주여 주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드릴 것 없지만 구별된 삶을 올려드리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들과 그 땅의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끝까지 연합하여 중보하는 젊은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 아픈 상처들, 어찌해야 할 바 모르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기도할 것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서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땅 가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오로지 교회의 기도의 사명을 연합하여 감당하기 갈망하는 청년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